장애 아이를 데리고 여행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버거웠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여행을 다닐 때는 따로따로 여행을 다니거나 누군가가 항상 아이를 봐주거나 이랬었는데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이런 장애 아이를 띄워놓고 자유롭게 이렇게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부부 여행은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장애인 돌봄 가족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프로그램입니다. 장애인 자녀를 돌보다 보니까 부부만의 휴식이나 뭐 이런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하루 정도 휴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지원상담센터에서는 저녁 시간에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또 부부 간에 서로 생각을 알고 이해하는 시간과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나누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서 저희 남편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늘 어떻게 보면 장애우를 키우면서 힘들었을 텐데 오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진심 속에는 다른 부분들이 있구나, 나를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고 애쓰는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집에서는 표현력이 부족하잖아요. 근데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표현력도 같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전달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번에 서울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좋은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 그 다음에 상황들을 잘 만들어 줘 가지고 아주 뜻깊은 좋은 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. 또 새로운 환경에 그 다음에 또 서로를 알아가는 이 시간들이 보다 더 이제 우리 그 부부로서 좀 더 이해하고 앞으로 또 고쳐 나가면서 좀 더 나은 그런 가정을 만드는데 많이 보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잘 개발이 돼서 아무래도 이 취약계층에 있는 우리 그 장애인 부모들이 조금 혜택을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그 가정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좀 더 나은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.